이번 강좌는 파트 2 기출문제 따라하기입니다. 그첫 번째 챕터 문제 보기입니다. IT 플러스 프레젠테이션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하는 국가공인 자격검정입니다. 프로그램은 파워포인트 2010을 이용하고 검정 방법은 실기형으로 시험 시간은 40분입니다. 자, 다음은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적사항 누락 및 잘못 작성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자 책임으로 합니다. 화면에 암호 입력창이 나타나면 아래의 암호를 입력하여 문제 파일을 엽니다. 암호 POET3. 저장 시간은 별도로 주어지지 않으므로 제한된 시간 내에 C드라이브의 PT 폴더에 본인의 수험 번호로 저장을 완료해야 하며 저장되지 않은 답안은 0점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장 파일명 수험 번호 8자리.pptx. 자, 문제 파일 및 작업에 필요한 자료는 C드라이브의 PT 폴더 내에 파일을 사용해야 합니다. 답안은 반드시 문제에서 지시 또는 요구한 작성 조건에 따라 작업하여야 하며 수험자가 임의로 작성 조건을 변경하거나 작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감점 처리됩니다. 별도 지시사항이 없는 경우 기본 설정값 디폴트로 처리합니다. 본 문제의 용어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파워포인트 2010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시험장에서 별도의 파일을 제공을 해주고 암호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면 암호를 이용해서 문서를 열게 한 다음에 여러분들의 수험 번호 8자리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고요. 요구 사항에 맞게끔 처리를 해주는데 별도의 요구 사항이 없었을 경우는 기본적인 값을 이용해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는 40분 안에 4개를 만들면 됩니다. 첫 번째는 표지 작업, 두 번째는 목차 작업, 세 번째는 본문 작업 1, 네 번째는 본문 작업 2, 이렇게 4개의 슬라이드를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첫 번째 표지 작업입니다. 문제 1, 출력 예와 같이 슬라이드를 작성하시오. 1번, 제공된 pt-a.pptx 파일을 열고 C드라이브의 pt라는 폴더에 수험번호 8자리.pptx로 저장한 후 부제목을 작성하시오. 4점, 자, 부제목이라고 하면 여기 아랫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시스템의 설정에 따라서 표시되는 날짜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는 서식의 날짜와 내용을 입력하는 부분이 4점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디자인의 테마 및 배경 서식에 대하여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4점입니다. 슬라이드의 전체적인 배경 설정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테마 글꼴 보자기, 테마 효과 오렌지, 배경 스타일 1. 이 부분을 지정하게 되면 슬라이드의 색깔이 약간 변경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글꼴 형태로 변경이 됩니다. 이 부분이 4점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제목은 출력 예와 같이 입력한 후 워드아트 스타일을 설정하시오. 4점. 자, 여기 이 부분이 제목 부분이 됩니다. 일하는 방식, 선진화를 위한 스마트워크 전략. 이 부분이 제목이 될 텐데, 입력을 한 다음에 워드아트 스타일로 설정을 합니다. 그 워드아트 스타일의 서식에서 채우기 색이라든지 그라데이션, 그다음에 텍스트 효과를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부분 설정하시면 4점이 됩니다. 자, 다음 4번입니다. 슬라이드 마스터에 대하여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6점입니다. 표지 작업 슬라이드에서 가장 많은 배점을 차지하고 있고요. 자, 이것은 이제 마스터라는 부분으로 들어가서 문제에서 제공해주는 예를 들어서 이 문제에서는 제한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하라라고 문제에서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마스터 슬라이드를 선택한 다음에 제목 개체에 대해서
나타내기, 그 다음에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애니메이션 설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 상단에 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이퍼링크를 설정을 합니다. 특정한 문서로 이동할 수도 있고요. 특정한 웹페이지로 주소를 입력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글 영역. 이 밑에 부분이 바닥글 영역입니다. 이 부분에 그 다음에 슬라이드 번호 영역에 글꼴 지정하는 방법, 이렇게 크게 네 가지 형식을 지정하는 것이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해야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출력 예와 같은 위치에 오디오 파일을 삽입하시오. 자, 이게 오디오 파일입니다. 파일 이름은 bg.mid를 삽입인데요. 이것은 문제에서 미리 주어집니다. 그러면 오디오라는 파일을 추가한 다음에 이 위치에다가 드래그 해주고요. 여기서 이제 각종 재생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모든 슬라이드에서 실행, 반복 재생과 같은 옵션을 설정해주면 1번에 나와 있는 표지 작업이 완료됩니다. 자, 다음은 2번 목차 작업입니다. 문제 2, 출력 예와 같이 슬라이드를 작성하시오. 자, 2번 슬라이드부터는 새 슬라이드를 추가해야 되고요. 여기에 각종 도형이나 그림,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드 머리글 바닥글 이런 처리 사항이 있습니다. 1번 새 슬라이드를 삽입하고 제목만 레이아웃을 선택하여 제목을 입력하시오. 2점입니다. 자, 여기서 새 슬라이드 추가할 때는 레이아웃이 중요한데요. 이 문제에서는 제목만 레이아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 부분에서 목차라고 입력을 해주면 첫 번째 처리 조건을 할 수가 있습니다. 2번 도형을 이용하여 출력 예와 같이 작성하시오. 자, 여기 오른쪽에 보면 도형이 세 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쪽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이렇게 도형을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이 도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서식을 정합니다. 도형 스타일, 글꼴 서식, 크기, 회전, 이렇게 서식에서 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도형을 복사해서 글자와 위치를 맞춤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행 단추, 이것도 도형이 될 텐데요. 자, 실행 단추라는 도형을 추가한 다음에 이 도형에다가 하이퍼링크 설정을 합니다. 지정한 주소 http://www.korcham.net라고 하이퍼링크 설정을 해주고 도형 효과를 지정을 합니다. 자, 그러고 특별하게 이 도형에는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적당하게 크기를 조정을 해주고 이 위치로 슬라이드 오른쪽 위로 위치해 주면 됩니다. 이것이 이제 12점이 되겠습니다. 2번 목차 작업 슬라이드에서 가장 많은 배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3번 슬라이드 왼쪽에 그림을 삽입하고 다음에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6점입니다. 자,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을 추가하는데요. img.jpg 삽입입니다. 자, 이런 그림은 문제에서 제공을 해줍니다. C드라이브에 pt라는 폴더 안에 제공을 해주니까 그 시험장에서 제공해 주고요. 그 그림을 추가한 다음에 배치해주고 회전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림 효과 이런 거 처리 사항에 맞게끔 서식에서 설정을 해놓은 것이 3번입니다. 자, 4번 슬라이드 오른쪽에 그림을 삽입하고 다음에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4점입니다. 자, 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될 텐데요. 이거는 img.jpg 삽입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에서는 왼쪽에 그림이 더 있습니다. 이것을 왼쪽 자르기 이용해서 그 그림을 자르고요. 뭐 흰색 배경을 투명하게 처리 이런 것들을 한 다음에 이 위치에다가 드래그해서 가져다 놓으면 됩니다. 이것이 4번 처리 사항이었습니다. 자, 5번 제목을 제외한 모든 슬라이드에 바닥글과 슬라이드 번호를 삽입하시오. 4점입니다. 자, 슬라이드 바닥에 여기 일하는 방식의 새로운 패러다임, 이것이 바닥글의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머리글 바닥글을 이용해서 추가하고요. 오른쪽에 이렇게 페이지 번호가 나옵니다. 이 부분이 4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해 주면
목차 작업 슬라이드가 완성됩니다. 자, 다음은 본문 작업 1 슬라이드입니다. 문제 3. 출력 예와 같이 슬라이드를 작성하시오. 1번. 새 슬라이드를 삽입하고 가로 콘텐츠 2개 레이아웃을 선택하여 제목을 입력하시오. 2점. 자, 새 슬라이드를 추가하는데 슬라이드 레이아웃이 가로 콘텐츠 2개가 되겠고요. 이 제목 부분에다가 3개는 지금 스마트 워크시트라고 제목을 입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번 글머리 기호 항목 개체 틀을 출력 예와 같이 작성하시오. 개요 수준을 조절하여 입력, 줄 간격, 배수 1.2, 단락 앞뒤 0포인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첫 번째 단락에다가 글자를 입력을 합니다. 1번 동기화, 클라우드, 원격 작업 등 스마트 워크 핵심 서비스 제공, 2번 스마트 워크 서비스를 위한 스마트 워크 센터 오픈. 자, 이렇게 두 단락을 1수준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수준이 되고요. 그 다음에 2수준 2번에서 들여쓰기를 하면 2수준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수준이 돼서 두 번째 수준의 정보통신 기술 발전, 근로 형태의 변화 필요, 그 다음에 유연 근무제 등 새로운 근무 형태의 대두, 이것을 둘째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보를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화 상자에서 줄 간격과 단락 앞뒤의 간격을 지정하는 부분이 두 번째 처리 조건이 되겠습니다. 3. 자, 다음은 3번 글머리 기호 항목 개체 틀에 대하여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6점. 자, 여기서 기본적으로 정보를 입력하게 되면 이 앞에 나와 있는 글머리 기호가 1이나 이런 기호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글머리 기호가 있는데 이 1, 2로 되어 있는 이 첫째 수준에 대해서 번호 매기기를 해주고 색깔을 지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들여쓰기가 되어 있는 이 둘째 수준에 대해서 글머리 기호, 지정한 문자 코드 196번 이렇게 코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꼴도 있습니다. 해당하는 글머리 기호와 텍스트 크기를 지정하는 부분이 3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번 표 3열 3행에 대하여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8점입니다. 자, 본문 작업 1 슬라이드에서 가장 많은 배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밑에 표 작업이 될 텐데요. 3행 3열의 표를 추가한 다음에 내용을 정확하게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 가로와 세로 다 가운데 맞춤 해주고요. 1행의 높이와 2하고 3행의 높이를 각각 1.3, 2.5cm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제공해주는 표 스타일, 표 스타일 보통 스타일 2 강조 4 선택해주고요. 그 다음에 표 스타일 옵션, 머리글 행과 첫째 열 줄무늬 행, 이것을 체크해주면 되는데, 자, 여기서 줄무늬 행인지 줄무늬 열인지 정확하게 문제를 읽고 거기에 맞춰서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그 너비, 가로 넓이, 이것은 이제 적당하게 보고 조정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표의 반사 효과, 근접 반사, 터치 이런 효과를 주게 되면 표에 이렇게 반사 효과가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5번 모든 슬라이드에 슬라이드 화면 전환을 적용하시오. 4점. 자, 이것은 모든 슬라이드에 적용을 하는 부분이라서 슬라이드 전환 효과에서 화려한 큐브 효과 큐브 적용해 주시고요. 효과 옵션에서 위에서 그러면 효과가 큐브라는 효과가 나오면서 위에서 표시가 되고 있고 타이밍은 3초 후 화면 전환입니다. 그래서 슬라이드가 3초가 지나면 다음 슬라이드로 전환이 되고 이렇게 세 가지 효과를 지정을 한 다음에 모두 적용을 해야 모든 슬라이드에 화면 전환 효과가 적용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주면 본문 작업 1 슬라이드가 완성이 됩니다. 자, 다음은 본문 작업 2 슬라이드입니다. 문제 4. 출력 예와 같이 슬라이드를 작성하시오.
자, 1번 새 슬라이드를 삽입하고 새로 콘텐츠 2개 레이아웃을 선택하여 제목을 입력하시오. 2점입니다. 자, 새로운 슬라이드를 추가한 다음에 레이아웃을 새로 콘텐츠 2개로 설정을 한 다음에 여기 제목 부분에 스마트 워크 추진 배경이라고 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출력 예와 같이 묶은 원통형 차트를 작성하시오. 10점. 자, 본문 작업 이 슬라이드에서 가장 많은 배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왼쪽에 새로 콘텐츠 두개 레이아웃이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 두 개의 텍스트 입력 상자가 있을 것이고요. 왼쪽에는 차트라는 콘텐츠를 추가해주고 오른쪽에는 스마트 아트를 추가해주는 문제가 될 텐데요. 왼쪽에서 차트 삽입이라는 콘텐츠 아이콘을 클릭해서 차트의 종류는 묶은 원통형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데이터를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고 나서 X 눌러주시면 이렇게 차트가 표시가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처리 조건에서 차트 레이아웃 3번, 차트 스타일 27번. 자, 범례 표시하지 않고요. 데이터 계열 서식에서 간격 50% 해서 이게 이제 계열이 될 텐데요. 요 사이 간격이 50%란 얘기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레이블 표시, 여기 값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걸 레이블이라고 하고요. 여기 왼쪽에 세로 축이 표시가 될 텐데 요것을 지우면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트 영역, 이 부분이 차트 영역이 될 텐데요. 여기 둥근 모서리, 그다음에 테두리색 실선 해가지고요. 요거는 차트 영역 서식에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묶은 원통형 차트를 작성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는 3번 스마트 아트에 대해서 다음에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8점입니다. 자,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걸 스마트 아트라고 하는데, 스마트 아트 개체 삽입이라는 컨텐츠를 선택해서, 종류는 관계형, 방사형, 목록형으로 선택을 해주고요. 수준을 조절을 해서 이렇게 내용을 입력을 합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입력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기존 같은 경우는 하나의 단어이지만 스마트 워크 같은 경우는 두 줄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스마트 알트 엔터 이런 거 이용해서 두 줄에 입력을 해주고요. 글꼴 스타일을 굵게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레이아웃을 좌우 변환해서 자 이게 원래 이제 왼쪽 오른쪽이 위치가 바뀐 거거든요. 그런데 좌우 변환을 해서 이런 모양으로 표시가 되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스마트 아트 도형에다가 img3.jpg 이 파일은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 파일을 선택해서 그림을 삽입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색깔을 색상형 강조형으로 변경했고요. 광택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 아트에 대해서 애니메이션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강조 깜빡이기 했고요. 그 애니메이션 표시할 때 그래픽 묶는 단위는 개별적으로 해서 각각 이렇게 깜빡이는 애니메이션 설정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텍스트 상자입니다. 자, 텍스트 상자를 이용해서 주어진 출력 예와 같은 위치에 글자를 삽입하시오. 2점입니다. 자, 여기 밑에 보면 업무 유연제에 대한 인식 변화 반영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앞에 당구장 기호가 있는데 이건 텍스트 상자를 이용해서 입력을 합니다. 이 당구장 기호 같은 경우는 특수 문자이기 때문에 미음 누르고 한자키 이렇게 해서 특수 문자를 이용해서 찾아올 수가 있고요. 나머진 그대로 입력을 한 다음에 위치로 이동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5번. 슬라이드 쇼 재구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시오. 4점. 자, 슬라이드 쇼 메뉴에서 슬라이드 쇼 재구성을 이용해서 쇼 이름을 회의용이라고 새로 만들기를 해주고 여기에 슬라이드 1과 슬라이드 3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슬라이드 쇼할때 회의용을 슬라이드 쇼 했을 때는 1번하고 3번 슬라이드만 슬라이드 쇼가 될수 있도록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본문 작업 2가 완료되었고요. 자, 이때 이제
슬라이드를 모두 작성하였기 때문에 슬라이드 쇼 F5키 눌러서 1번부터 4번 작업까지가 완성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번 표지 작업 슬라이드가 됩니다. 화면에 표시되고요. 오디오 파일이 작동이 됩니다. 3초 지나서 화려한 큐브 효과 넘어갑니다. 다음에 이제 3번 슬라이드죠. 텍스트하고 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4번 슬라이드는 차트하고 스마트 아트. 스마트 아트는 각각의 개체마다 애니메이션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슬라이드 쇼까지 확인해서 IT 플러스 프레젠테이션 기출문제 따라하기 문제보기는 여기까지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표지 작업 1 슬라이드를 작성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